여러분, 이거 오래된 숙박업소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숙박업소를 계속 가시면 그런 숙박업소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둬도 장사가 잘 되네? 손님이 계속 오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점점 그 숙박업소에 가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 오래된 숙박업소는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현재 실시간 숙박 검증 방송으로 지금 모텔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그 숙박업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지금 제가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를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오래된 숙박업소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를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호텔은 관광 목적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소형 호텔은 어떻습니까? 중소형 호텔은 남녀가 애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가 핵심이다? 침대가 불편하면 그렇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침대를 보실 때 이거 오래된 숙박업소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방수 패드입니다. 방수 패드. 일반인 분들은 이 방수 패드가 뭔지 모르세요. 방수 패드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트리스, 우리 보통 집에서는 매트리스 깔고 위에다가 커버 씌워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숙박업소는 어떠냐면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방수 패드를 넣습니다. 방수 패드를 넣고, 왜냐하면 물이나 피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매트리스에 닿아버리면 매트리스는 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에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수 패드를 깝니다. 그리고 약간 비닐 재질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물이 묻어도 바로 닦을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 천으로 된 걸 시트를 하나 깝니다. 바로 면패드라고 합니다. 두께가 이 시트보다는 훨씬 두꺼운 약간 얇은 그런 면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면패드를 깔고 그 위에다가 침대 시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가지죠. 매트리스, 그 위에 방수패드, 면패드, 시트.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침대에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숙박업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오래된 방수패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방수패드가 뭐냐면 방수패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약간 비닐 재질 비슷하게 돼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물이 묻었을 때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은 물을 흡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수패드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비닐이나 장판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표면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오래되면 갈라집니다. 네. 그리고 더 오래되면 정말 낡아서 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해진 상태로 고객의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야, 너무하네. 돈 받고 영업하는 곳에서 이래도 되나? 아, 근데 이 방수 패드 이거 너무하지 않았어? 이게 손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그대로 이 시트, 이 얇은 천 하나 깐다고 해서 이게 덮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면패드라도 깔아서 좀 괜찮은 침대 감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정말 최악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근데 오래되고 사용량이 많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1, 2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아까 제가 쓸었을 때 그 소리 나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소리가 나요? 똑같은 소리가 나죠. 당연히 시트 아래 이렇게 이게 방수 패드거든요. 제 손 느낌으로는 여기 아주 불쾌한 느낌이에요. 손이 너무 불편하고 아래에서 딱딱한 게 오래된 장판이 구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살이 닿으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네, 숙박업소를 보시면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첫 번째는 오래된 방수 패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방수 패드가 이게 침대에서 여러분들이 이불을 들추시면 시트가 있고 그 시트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죠. 매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방수 패드가 있고 면 패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 오래된 방수 패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방수 패드가 오래돼서 이미
쭈글쭈글하죠. 손으로 만져봐도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방수패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지금 누런 거 보이시죠? 근데 누런 걸 떠나서 이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수패드가 많이 갈라졌어요. 갈라졌고 표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장판을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객이 느꼈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사용감이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 아래쪽 볼게요. 여기는 고객들이 많이 안 올라가겠죠. 침대 끝이니까. 어떻습니까? 좀 매끈합니다. 네, 느낌이 괜찮아요. 그런데 가운데가 굉장히 낡아 있죠. 가운데에서 보통 가운데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낡아 있는 숙박업소는 시트를 그 위에 깐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첫 번째로 낡은 그런 방수패드를 사용하는 곳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 방수패드와 이 면패드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숙박업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면패드와 이 방수패드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으면 말 그대로 시트는 이 위에 얇은 천 한 장이기 때문에 얇은 천이거든요. 손이 비치죠. 얇은 천이기 때문에 이 거칠거칠한 감촉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수패드가 오래됐으면 이 순서라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숙박업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숙박업소 사장님들께서 객실 점검을 오셔도 대부분 객실이 괜찮나 이렇게 둘러보기만 하시지 꼼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방수패드가 오래된 곳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오래된 방수패드와 이 면패드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곳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침대를 다 까야 되냐?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올라가 보면 이 침대 안에, 시트 안에 비닐처럼 만져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촉감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근데 그런 숙박업소는 까보면 이런 상황인 경우가 많다는 의미예요. 자, 제가 일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면패드 아래 방수패드가 있죠? 그러면 뽀송뽀송합니다. 네. 이 순서만 잘 해놔도 사실 방수패드가 좀 오래되더라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오래된 방수패드 그리고 방수패드와 면패드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가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